따라라라라. 소장님 바쁘세요? 네, 그럼 잠깐. 지난번 콜로키움 발표 주제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인류세 담론과 인공지능 자본주의, 이런 핫한 주제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인류세 개념이 뭔지 궁금해요. 인류세란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이미 확립된 개념이 됐어요. 기후변화, 질소순환,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손실, 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이 생태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인간 작용, 인간 활동이 행성적 한계를 이미 벗어났다. 그리고 그게 지질 시대로 표현되고 있다. 이런 개념이죠. 처음 얘기한 사람이 이제 화학자 크리첸이라는 사람하고 생물학자 스토머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사실 자연과학에서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거는 이 인류세 담론이 뭐 생태학 또는 사회과학 또는 우리 현재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인류세 개념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현재의 상태로는 인류 문명이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적 함축은 굉장히 명확하죠. 그렇다면 인류세 개념이 경고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에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사실 많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나 어쨌건 기후협약, 파리기후협약이라든지 등등 이 각 정부 차원에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 그리고 뭐 협약의 체결 등등이 있죠. 근데 제가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이론적 수준에서 생태적인 전환에 대한 담론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인류세 개념이 뭐 사회과학이나 생태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론적인 수준의 담론들에 대해서 좀 뭐 검토하고 좀 유용할 필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태적 전환에 관한 입장들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많죠. 이 생태 전환에 대한 설계, 이론, 담론, 철학까지 굉장히 많은 학문 분야에서 입장들이 이제 제출되고 있는데, 어떤 유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질문은 기술과 사회 전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가일 것 같아요. 일단 기술 중심주의적인 해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자본주의 사회는 그대로 두고 어떤 기술적 조정을 통해서 생태 위기를 갖다가 넘어설 수 있다라는 입장이겠죠. 뭐 인류세가 왔으니만큼 오히려 인간의 기술을 통해서 인류세의 종말론적이고 재앙적인 메시지를 넘어서 인류세가 던지고 있는 이 종말론적이고 재앙적인 메시지가 아닌 다른 어떤 미래를 갖다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 입장을 저는 이제 기술 중심적인 조정 또는 자본주의에 대한 기술적 픽스 조정 이렇게 보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입장의 난점은 기술이 사회나 경제를 바꾸겠지만 사회나 경제의 변화가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와 이제 반대되는 입장 또는 대별되는 입장이 있다 그러면은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패러다임과 사회 경제 패러다임은 서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어떤 기술 혁신은 사회 경제 패러다임 바뀔 때에만 비로소 충분히 빨리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술 중심적인 접근 그리고 통합적 접근,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둘로 나눠도 그 안에, 예를 들어 통합적 접근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경제 패러다임과 기술 패러다임이 상호 작용한다, 서로 영향을 끼치고 사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반드시 생태적 전환에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생태적인 전환을 위해서 요청되는, 요구되는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과연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차별적인 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굳이 크게 대별을 하자 그러면 일종의 생태계량주의적인 경향,
그리고 반자본주의적 경향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땅마다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태 계량주의적인 패러다임도 지금 현재의 화석연료 기후위기를 만들어내고 생태를 파괴하는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에서 이 생태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하고 어떤 경로가 필요하고 어떤 이행 전략이 필요한가의 문제를 이 생태 계량주의 역시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 계량주의와 반자본주의가 칼로 딱 나누듯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생태 계량주의는 현재 자본주의의 구조변화에서 급진적인 구조변화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오히려 단계적인 접근들, 예를 들어 탄소세라든지 또는 대규모 공공투자라든지 제가 얘기하는 약간 더 비자본주의적인 요소를 결합한 공유지분형 그린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태 계량주의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자본주의적 입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사회 구성이 바뀌어야만 비로소 이 생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물론 이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대별하자면은 생태 막수주의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비막수주의적인 생태 정치학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유명한 사람들 들자 그러면은 왕들의 구루처럼 머레이 북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좀 제가 약간 자세히 소개를 드리자 그러면은 생태 막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는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의 입장은 그 물질대사 균열 이론이라고 딱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터에 따르면 그리고 사실 마크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인간과 자연의 본원적인 물질대사가 있다. 이건 어떤 사회에서든지 인간 자연의 본원적 물질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물질대사는 균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의 고유한 사회적인 물질대사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 그것은 인간 자연 물질대사의 균열을 일으킨다. 이 균열을 치유해야 된다. 그리고 균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생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떤 사회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고 어떤 사회가 이루어져야만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등장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회가 뭐냐에 대한 두 가지 입장 그리고 특히 반자본주의적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이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철학적인 문제예요. 사실 생태위기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철학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비인간 전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Non-human turn.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종 또는 여러 가지 이 자연적인 어떤 물질 들이 사실상 이 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생태학에서는 이건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학이 등장을 하면서 먼저 공격했던 게 인간 중심주의고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공격 중에 생태 중심주의를 내세웠던 거죠. 그러면 이 생태 중심주의에서 볼 때 이 비인간 전환이라는 굉장히 유의미한 철학적인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철학적 입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적 함의가 있는데요. 글렌 포스터 식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물질에서 균열이 있고 물질에서 균열을 치유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죠. 생태 중심주의적인 해법이란 사실은 물질 대사의 축소, 인간의 철수, 거주 가능한 영토의 대다수를 다시 비인간 주체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 논쟁이 아니고 테크니시티, 기술성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간이 뭔가 더 좀 어렵게 얘기하면 데카르트적인 이분법, 인간 자연의 이분법이 통용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포함한 굉장히 큰 철학적인 논쟁이고 이게 단순히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실천적인 이 차별성을 가진 논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담론을 갖다가 유형화한 것은 이 인류세 담론이 사실은 이런 논쟁에 영향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벨라니 포스터도 인류세라는 개념을 이제 수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일종의 생태 포미니스트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류세인 것은 인정을 하고 두 번째 그런데 사실은 인류세 안에서 캐피탈리안 절이다. 자본절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나 이 생태적 전환을 하게 되면은 꼬미니안 절이 올 거다. 생태 고민이즘이니까 꼬미니안 절이 올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죠. 또 다른 어떤 생태 마크시스트로 들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가가 이제 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포스터와 무어의 오래된 논쟁이 있습니다. 무어는 생태 중심주의 또는 이원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인간 자연을 이원론으로 보지 않고 이원론을 받아들여가지고, 물질대상 균열이라고 얘기하는 것 역시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고 데카르트적인 사고방식이다. 오히려 새로운 어떤 철학적 입장을 받아들여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인 철학적인 문제를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그 생태적 전환이, 그러니까 인간 자연의 물질대사의 균열, 그게 자본주의가 만들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치유하는 건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생물종의 거주 가능한 영토를 되돌려주고 인간 고유의 사회적 물질대사 자체를 갖다 좀 축소하는 거냐라는 문제를 이렇게 좁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해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 중심적인 해법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 중심적인 해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인류세 속에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 인류세가 말해주는 위기를 벗어나는데 디지털 전환이 유리할까요? 그 아주 어려운 문제죠. 따로 한 편 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인류세와 디지털 전환을 따지기 전에 인류세가 어떤 개념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지질시대에 대한 새로운 명언입니다. 따라서 화석연료 자본주의라는 과거를 반영하고 있고, 여전히 화석연료 자본주의인 현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도달하게 될 어떤 재앙적 미래를 갖다가 담고 있는 개념이다. 지질학 개념입니다. 이 지질학 개념은 사실 역사 소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 여전히 화석연료 자본주의인 것은 맞지만 인공지능 자본주의인 것도 사실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화석연료 실리콘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실리콘 자본주의적인 발전이 화석연료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전환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문제를 따져야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인공지능의 정치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자본주의가 두 가지 추출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히토리움, 리튬이죠. 거대한 어떤 자원경제적인 추출에 기초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추출이죠. 이 데이터 기반 머신러닝이 현재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데이터와 리튬을 비롯한 히토리움 자원에 대한 추출경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세 번째 추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전력입니다. 막대한 어떤 컴퓨팅 파워가 가동이 되려면, 그 어마어마한 GPU가 가동이 되려면 사실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는 현재의 어떤 에너지 믹스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 전통적인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자본주의의 에너지적 기초는 화석연료 자본주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는 문제는 인공지능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서 화석연료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에너지 원천 자체를 갖다 재생에너지로 바꾸는데 기여를 한다 그러면은 비용과 편익이 상쇄된다 또는 편익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려면은 사실 현재의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분석을 해보고, 단순히 자원을 많이 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학에 이게 사용될 만한 수준에 도달했는가, 또는 앞으로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요즘 챗GPT 스캔다이라고 말할 정도로 뭐 누구는 똑똑한 앵무새가 하나 등장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참과 거짓의 혼동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이 LLM과 같은 기술이 공학에 응용될 수 있느냐, 또는 응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투입 산출의 효율성, 특히 에너지 효율성이 타당하고 적정한 기술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적 전환을 위하여 인공지능은 어떻게 재규정되어야 하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화석연료 실리콘 자본주의에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어떤 전쟁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 어떤 플랫폼 캐피탈리즘적인 어떤 경향 속에서 인간이 인간에 대한 지배기계, 특히 인간의 재생산 시간과 노동 시간, 인간의 자연 시간 그 자체를 갖다가 자본의 시간 속으로 통제하고 운영하는 일종의 시간 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유리한 또는 디지털 전환을 자기 목표로 삼는 인공지능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자연에 대한 전쟁 기계가 더 이상 아니어야 될 거고, 자연과 인간의 물질 대사 또는 자연과 인간을 넘어 행성적 한계 속에서의 생성을 뭐 조절하는 기계가 돼야 되겠죠. 그거는 사실 생태적인 사회기계가 되는 것이고, 생태적인 사회기계가 된다 그러면은 인간에 대한 지배기계이자 자본의 시간기계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좀 비유삼아 얘기하면 자동화를 긍정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임금노동 일자리가 소멸하지만 자유로운 활동이 더 증대한다. 실업과 자유로운 활동을 연결시키고 소득 기초만 보장이 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비율을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은 화석연료 자본주의가 이 자원 경제적인 기초인 한에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자연에 대한 전쟁기계일 수밖에 없다.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자연에 대한 전쟁기계의 실업이다 라는 거죠. 자연에 대한 전쟁기계가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생태기계가 새로 등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인공지능 혁명이 이런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의 토대가 되어줄 수 있는가는 오늘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죠.